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 의원들이 오늘 여의도 국회 운동당에서 이른바 협치를 다지기 위한 축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22년 만에 열린 대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정샷을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일부자가 지금이 이럴 때냐 하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고 말씀을 겸연히 받겠다라고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올렸던 글도 사진도 내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듯이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지금의 이 상황을 보고 지금 한가롭게 야당 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축구나 하고 있을 땐가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소리를 누가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늘 토요일도 자, 이 광화문 일대와 삼각지역 부근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자,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조금 지난 상황에서 벌써부터 퇴진 촛불 운동이 벌어지고 거기에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동원됐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최근에 MBC 사태에서 보듯이 이 대통령의 발언, 그 사적인 발언을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조작해서 방송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고, 자, 거기에 대통령이 MBC 기자의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고 MBC 기자의 말하자면은 그 전용기 1호선의 탑승 거부 조치를 내리자 급기야 MBC 기자가 대통령실의 행사 도어스태핑에 슬리퍼를 신고 나타나서 팔짱을 끼고 자 대통령 뒤에 대고 자 뭐가 악의적인 뉴스냐 이렇게 항의하고 고성을 지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보 기획 이 비서관과 말사수보를 하면서 기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홍보 비서관에게 말하자면 삿대질 하면서 항의하는 그래서 지금이 무슨 군사 정권인 것처럼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에게까지 방송사 기자 언론사가 이런 막무가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그야말로 지금이 축구할 때인가 라고 묻고 싶은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 이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야당 의원들이 축구를 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가급적이면 뭐 협치하자 그리고 좋게 지내자 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당 지지자들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니까 이 야당 정말 이 야당 지지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저들이 개딸 말하자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 것 아닌가? 자, 이재명 측근 중에 정진상 그 앞에는 김용이 구속되고 정진상까지 구속되니까 이제 이재명 혼자 남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저렇게 극렬 반응을 하고 그 사람들 극렬 반응을 하고 거기에 이 국회의원들이 이 굽신굽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회 운동장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간의 친선 축구대회가 열렸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줄곧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얼어붙던 전국을 단체 운동으로 풀어보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전후반 50분간 고성이나 몸싸움 없이 분위기가 하회에 화기애애했고 0-0 무승부 기록에도 패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도 이진복 정무수석 또 전희경 정무비서관이 나와서 귤을 선물하고 여야 의원들 모두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 시작에 앞서서 서로 몸을 부대끼며 땀을 같이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에 참석했던 윤호중, 이수진, 신흥영. 이 윤호중은 경기 구리시고 이수진과 신흥영은 비례대표입니다. 신흥영 비례대표. 자, 이 의원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축구대회 참석을 인정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교체 투입된 윤호중은 짧은 기간이지만 긴장감 가득한 경기에 참여하면서 기뻤다. 여야가 서로 부대끼고 격려하며 멋진 경기를 치른 것처럼 앞으로도 건강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수진 의원은 최전방 공격수로 15분간 활약했다면서 민생정치에 속 시원한 골을 넣기 위해 계속 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지자들은 지금 시국이 그럴 때냐
여야가 희희낙낙할 때인가? 지금은 치열한 전쟁 중이다. 정신 차려라. 자, 국민의힘을 비하하는 이 국짐당이라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을 국짐당으로 비하하는데 이 국짐당과 축구하는 게 자랑이냐 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이 오늘 구속되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급기야 신형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역시 축구 경기에 참여했던 김성환, 전용기, 이모경 자 의원 등은 관련 사진이나 게시물조차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일부 참 지지단은 축구 경기 참석 인정을 하지 않은 이 위성곤 의원, 한병도 의원을 SNS에 찾아가서 자 이런 건 국민 위안이 안 된다, 국민들은 속이 탄다 하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극렬 야권 지지자들 뭐 개딸로 보이는데 이들의 지금 이런 선동적인 저항 또는 비판에 야당 의원들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해야 될 사람은 정작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가. 자 오늘도 대통령실 앞에까지 와서 물러나라고 고함주고 있는 사람들. 자 방송사 기자가 대통령에게 코앞에서 턱 밑에서 이렇게 뭐가 이 조작이란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항의성 도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이 오히려 이 여권 지지자들을 눈에서 볼 때는 이 여권 의원들이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상황인가? 지금 이 촛불 집회를 막고 그리고 광화문이나 이 삼각지로 쫓아간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여권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촛불 집회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 삼각지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SNS를 통해서 연락하고 빨리 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급하게 이 집에서 보던 일을 남겨두고 뛰쳐나온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너무나 느긋하고 태평스러운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이 너무나 어수선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 가지 않은 것만, 안 간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축구 대회를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지지자들이 야당 의원을 보고 이렇게 지금 그럴 때냐,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정말 기가 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 눈에 보면 지금이야말로 전쟁 상황이 아닌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선전, 선동의 장에 몰고 있는 이런 상황. 그 상황에 지금 우리 국민들을 보면 SNS의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 상황이 엄중한가. 국민들은 그야말로 밤잠을 자지 않고 걱정돼서 아침 일찍 이런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지금 국회 동향이나 그리고 야권 동향 그리고 외신 동향 이런 것들을 골라가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응원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5년 동안 지켜봤고 그래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또 거세게 나와서 윤석열 정권을 흔들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또다시 나가서 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지금도 이렇게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축구를 하는 사람들 뭐 이게 축구를 좋아서 한다기보다도 그야말로 협치 차원에서 했다고 보면 그나마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지자들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여권 의원들에게 비판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들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 정말 지금 선전 선동된 효과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개딸로 보이는데 저들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전체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지금은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내는 물론 멀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각종 경문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더욱더 우리 국민들은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다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